오늘은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에 지난주에 일단은 뭐 레벨업이 됐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또 3월 말, 4월 초로 넘어가는 또 기간이기 때문에 투자의 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세요. 네. 일단 1분기에는 전통적으로 좀 성장주가 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AI를 비롯해서 파생해서 굉장히 성장주들이 잘 간 모습이고 2분기에는 여러분들이 실적주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 시즌. 네. 작년에 있었던 실적이 나오고 또 1분기에 이제 뭔가 수주라든지 이런 거 체크하면서 2분기에는 실적주가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 섹터의 하나오션이 굉장히 좋은 좋았죠. 모습이 네. 나오면서도 목표가가 나왔는데 빅사이클이 예상되어 있거나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픽업을 하시는 게 좋겠고 반도체 역시도 당연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주목하실 포인트가 아마 삼성전자일 것 같아요. 그쵸.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돌파하냐 못하냐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하이닉스 관련해서 기술이 조금 뒤처진다라는 루머도 돌고 있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못 갔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8만 원대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투심이 물렸다가 이제 회복하는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호흡을 좀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신다면은 네. 조정 속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엔비디아가 지금 하이닉스 향으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만 HBM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총회 때 진성비 그러니까 이 AI 발전에 따라서 이제 계속 기가팩토리 전력을 늘리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 그러면은 뭐 액침 냉각을 비롯해서 그 냉각 기술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주총에서 자기들이 포커싱을 하겠다. 삼성전자에서 이쪽을 좀 집중하겠다 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삼성전자에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형주들이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대형주들이 빠지고 있는데 조정 속에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포인트를 좀 잡아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랑 파운더리 뭐 여러 가지 패키징 메모리 자체 칩 생산까지 삼성전자밖에 지구상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조정 속에서 포인트를 좀 가져보자. 그리고 바이오 쪽 지금 너무 좋은 네, 흐름이 뜨거운데. 네 나오고 있는데 무역 분쟁에 있어서 반사이익도 기대가 됐었고 그래서 바이오가 더 갈까 안 갈까 이런 그렇죠. 이슈가 많은데 저는 3월 말에 감사보고서 시즌이 있기 때문에 투심이 좀 약화될 거라고는 봐요. 근데 바이오 빅팜이랑 지금 계약을 했던 애들은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갈 수가 있지 않나 바이오 쪽. 예, 유심히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은 뭐 조정 시에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좀 네. 제시해 주셨고 제약바이오도 잠시의 쉼은 있겠지만 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어요. 실적주 위주로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어떤 업종으로 공략해 보실 거예요? 내일은 저 바이오 섹터 한번 제약바이오. 예, 오늘 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 전체적으로 체크해 볼 포인트에서 바이오가 좀 합격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상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길고 투자 금액도 크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6월쯤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도 있고 그런 상승 무드가 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금리 쪽에서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또 모멘텀이 더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벤트 드리븐이 있냐 이런 네. 부분인데 미국 아마케 이벤트 드리븐이 4월 달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5월 달에 그 HAB의 FDA 승인 기대감도 있고 뭐 유한양행 역시도 6월에서 8월까지 또 그렇죠. FDA 기대감이 있고 또 6월 달에는 아마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조금 좀 준비가 되어 있다. 계속 있네요. 예,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국내 빅파마들이 이제
해외 빅팜들이랑 계약을 잘했어요.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계약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계약이 증명이 되면서 하이테크 홀딩 같은 경우에 머크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계약이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의 신뢰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3천당 제약, 뭐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뭐 HAB 그룹주 이런 애들 전부 다 신고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정 속에서 트레이딩 포인트가 저는 바이오 섹터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 굉장히 좋게 보시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뭐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뭐 이번 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조용했는데 제약 바이오는 뭐 출발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적 시즌에 그냥 단기적으로 모멘텀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또 다른 쪽으로 순환매 도는 건 그런 건 아닌지 걱정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빅팜 위주로 좀 봐야 된다. 네. 빅팜이랑 계약된 위주로 봐야 된다. 계약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실적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이고. 보장되는 거죠. 예. 그 로열티 라이선스 아웃이 일반적으로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 뭔가 예를 들어서 아시아권에 판권을 했으면 유럽 판권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 그 빅팜과의 계약은 굉장히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빅파마들은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이런 계약이나 라이센스들을 통해서 실적으로 바로 또 뒷받침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길게 롱텀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떤 종목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거 보세요? 바이오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요. 네, 와이 바이오로직스라는. 와이 바이오로직스. 네, 신규주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빅팜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빅팜 하고 싶었는데 너무 고가여가지고. 네. 예, 그 중에서 조금 저평가된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와이 바이오로직스는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학 시장은 아무래도 기존 항체 단클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Y 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있는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최근 글로벌 기술 트렌드가 이중 항체로 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Y 바이오로직스는 이중 항체 제작을 위한 플랫폼을 하고 있다. 트렌드에 좀 부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아마케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네. 이벤트 드리븐. Y 바이오로직스가 연구 결과를 그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에도 부합을 좀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2024년 올해 그 파이프라인이 200억 가량 이 라이선스 아웃 마일스톤의 수치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그 바이오는 대부분 적자가 많은데 그쵸.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간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는 IPO 신규주이기 때문에 IPO 당시에 밸류가 그 외부 평가에 의하면 3,500억 수준의 시총이 평가가 됐었어요. 그런데 네. 현재 시가총액이 2,000억 미만이죠. 그래서 지금도 좀 어떻게 보면 저평가 부분이 있고 그 IPO 당시에 VC 같은 투자처들이 보면 굉장히 아직도 엑싯이 안 되는 가격이다. 네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 매수가는 그래서 시초가로 해주시면 되고 목표가는 매물대가 있는 14,6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와이 바이오로직스로 제약 바이오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홍성구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줘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